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참석하지 않는 아이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나름 논리적으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얘야, 네가 지금 한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해볼 수 없겠니? 그랬더니 이런 말이 됐던 거죠. 제가 예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 믿음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잘 아는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탐닉하죠. 그는 마니교회도 빠져보고 점성술에도 빠져보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같은 철학에도 빠져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방황하던 그에게 정원을 걷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가서 지금 읽어라. 그 음성을 듣고 읽었던 것은 그의 서재에 펼쳐져 있던 성경이었어요. 그는 그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는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가 노력했던 그에게 결국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알므로 믿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여야 한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예배에는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훈련단 제자가 되어 세상을 섬김으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영적 예배다. 자, 이제 예배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예배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시키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질 때 영적 예배고 또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요. 여러분, 우리들이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 제물되려면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살아있는데 죽는 아픔이 있잖아요. 죽어진 제물이라면 그런 아픔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갈망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에게 영적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늘 예배가 우리들에게 감격스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민호기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시계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시계는 누가 맞춰요? 시계가 맞추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맞추는 겁니다. 틀리면 맞춰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계가 끊임없이 가야 맞추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는요, 마치 시계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때, 여러분들을 감격스럽게 했던 그 순간들이 언제였나? 예배였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영적 갈망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예배할 때의 그 영적 갈망이, 영적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예배를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들이 조금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영적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갈망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